7 선수는 단국대학교 소속 천정원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천정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준결승 때 완등을 했습니다. 네, 완등을 네. 기록했어요. 지금 이제 천정원 선수까지 포함해서 네. 3명의 선수만이 남아있는데 천정원, 김한울, 민현빈 네, 이렇게 네. 3명의 선수만이 남아있는데 그 3명의 선수가 다 준결승전을 완등을 기록하고 네. 결승전에 진출한 선수들이에요. 네. 어떤 선수가 포디움 가장 높은 곳에 설지 네. 누구도 알 수 없는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네, 스포츠는 한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천정원 선수도 역시 지금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 천정원 선수가 2014년도 시즌 들어서서 네. 리드를 주종목으로 하던 걸 버리고 네. 사실 그 볼더링을 주종목으로 네. 다시 바꿨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드에서도 꾸준히 성적을 잘 내주고 있어요. 네,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천정원 선수. 네, 천정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제34회 아디다스컵 때는 네, 6위를 기록한 바 있었습니다. 네, 결승전에서 6위를 기록한 바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지구력이 그렇게 크게 네. 뒷받침이 되어주진 못했어요. 사실 천정원 네. 선수가 그래도 지금 예, 희록 자세 굉장히 좋고요. 다시 발을 바꾸네요. 네. 네. 오른발 희록 좋네요. 네. 등반 속도 예, 나쁘지 않습니다. 네. 등반 속도도 굉장히 좋아요. 네. 천정원 선수 네, 머리 스타일과 또 액세서리를 좀 바꿔서 그런지 네. 새로 보이는 천정원 선수인데요. 네. 그만큼 또 네. 예, 다짐을 많이 했어요. 천정원 네. 선수가 또 훈련량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근데 사실상 천정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리드 경기에 데뷔를 해서 훈련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여태까지. 네. 예, 여러분 그 볼더링 데뷔에서만 훈련을 했는데 훈련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예, 그만큼 근력이 받쳐주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지금 오른발 네. 드럼이 괜찮습니다. 예, 굉장히 좋아요. 네. 안정감 있는 자세예요. 네. 루프 구간 이제 거의 다 네, 막 다다랐습니다. 네, 이제 레스트 포인트에 도착을 했는데 저 자리에서 이제 충분히 쉬어주고 가야죠. 네. 네, 저 부분에서 레스트 포인트를 잘 쉬어줘야만 앞으로 있을 루프 구간을 잘 돌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천정원 선수 서두르지 말고 잘 쉬어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 순간에 이제 루프 구간을 어떻게 또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겠죠. 네, 천정원 선수 지금 양쪽 팔을 번갈아가면서 털고 있는데 아주 착실하게 예, 네. FM대로 잘 털어주고 있어요. 네. 예, 충분한 휴식 갖는 거 좋죠. 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제는 출발을 할 때가 됐어요. 천정원 선수. 네, 이제 충분히 쉬었는데 예, 예, 예 진행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제. 그렇죠. 이제는 이제 루프를 빠르게 지나가는 일만 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루프 구간에서 오래 매달려 있을수록 네, 데미지를 많이 입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도하다가 아니에요. 네. 지금 클립 포인트 때문에 그랬던 네, 그렇죠. 거예요. 네, 네 클립을 하고 다시 이제 루프에 진입을 하다가 다시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좀 여의치가 않은 것 같은데요, 천정원 네. 선수. 네,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네, 왼손 그렇죠. 네. 데드 포인트. 예. 네, 발 움직임 네, 차근히 네, 들어오고 좋고요. 네, 왼발 하이스텝에 바이사이클 좋고요. 네. 예, 다른 선수들하고 그렇게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네, 움직임이 예, 괜찮습니다. 네. 그렇죠. 크로스. 네. 오른발을 올리는 게 더 나을 네. 것 같았는데 천정원 선수. 그래도 예, 올라섭니다. 예, 로스텝을 쓰네요. 네. 위험했어요, 지금. 네, 지금 왼손을 잡는 순간에 굉장히 들렸는데 네. 상체가 터치네요. 네, 역시나 네, 천정원 네. 선수 루프 구간을 네. 예, 조금만 더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이렇게 되면 천정원 선수의 기록은 30 플러스가 되겠습니다.